안녕하세요. 수빈쌤과 함께하는 혼발레 시간이에요. 오늘은 플리에 한 손바 가볼게요. 예전에 올렸던 플리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는 양손바, 오늘은 한 손바로 폴드브라 사용도 함께 같이 가봐요. 플리에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동작 하실 때 플리에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플리에를 안 하시게 되면 점프 동작이나 또는 연결 동작이 스무스하게 이어져 가질 않아요. 플리에가 받쳐주지 않으면 너무 딱딱한 춤이 되어버린다는 거, 파이서부터 준비를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번 플리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플리에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내려가고 밀어주면서 올라올 거예요. 내려갈 때는 몸이 전체가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느낌. 무릎은 옆으로 턴아웃. 이 자세가 딱 편하셔야 돼요. 대신 엉덩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무릎 힘으로 뚝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한 번에 훅 내려가지 말고 음악을 다 쓴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앤, 둘, 셋, 넷 올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폴드브라까지 더해지죠. 플리에는 다 데미 플리에 두 개, 그랑 플리 하나로 갈게요. 손은 데미 하나에서 앙바, 데미 둘에서 아나방, 앤 무릎이면서 알라스콩, 앤 그랑플리에 앙바, 데미 지나갈 때 아나방, 무릎이면서 알라스콩. 시선은 코가, 눈이 아닌 코가 손가락 끝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신 이렇게 보는 시선은 안 되겠죠? 턱은 들고 시선은 볼 거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표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알라스콩에서 내려갈 때는 알롱제를 짧게 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등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호흡은 같이 해봐요. 플리에는 자, 마시면서 알롱제, 내쉬면서 내려가고, 다시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내려가고, 마시고 올라오고, 알롱제, 내쉬면서 그랑플리에, 상체 내려가지 않으려고 위로, 앤 마시면서 올라오고. 플리에는 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순서 가요. 1번 발 포지션, 데미 2개, 그랑 하나, 앤 마시면서 알롱제 시선 보고 손끝 시선 따라서 앞으로 캄블레, 엉덩이 중심 살짝 앞으로 가져오세요. 뒷다리 충분히 늘려주는 느낌으로 있을게요. 앤 올라와서 알라스콩 2번 포지션, 데미 플리에 2개, 그랑 플리에 하나, 2번 포지션은 중심 가운데로 가주세요. 골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앤 사이드 캄블레 시선 따라서 넘어가고, 호흡은 마시면서 출발해서 내쉬면서 늘려주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면 돼요. 앤 이번에는 포인, 중심 이동해서 서 있는 다리에 중심을 다 줄게요. 포인은 다리가 들려도 몸통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중심 이동, 그대로 다시 폴드브라 사이드, 골반이 밀려나가지 않게 하체는 그대로 두시고 상체만, 앤 올라와서 4번 포지션, 데미 2개, 그랑 하나, 이번엔 뒷다리 포인에서 발가락이 짓눌리지 않게, 그럼 중심은 서 있는 다리 앞다리에 있겠죠? 뒷다리가 들려도 몸통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중심 이동이에요. 대신 골반 앞으로 쭉 밀지 말고 골반은 제자리, 앤 포인하면서 손앙바, 아나방 거쳐서 앙호, 뒤로 백캄블레, 시선은 팔꿈치 시선으로 고개 돌려주시고, 호흡은 마시면서 앙호, 내쉬면서 잠시 쉬었다가 어깨 내렸나 확인, 앤 다시 마시면서 백캄블레, 양쪽 어깨 나란히 가려고 해주세요.
And 올라와서 발 5번. 알라스 공으로 내려오시고 5번 발 데미 두 개 그랑 하나. 이번엔 서클 칸발레. 사선 시선 봐주고 알롱제 마시고 내쉬면서 드방. 앤 마시고 사이드. 긴장 놓지 마세요. 무릎은 펴시고 앤 내쉬면서 알라스 콩 씌워주고 다시 마시면서 백한블레 앤 사이드. 내쉬면서 드방 앤 마시면서 올라와 주시고 골반 힘주시고 서클 칸블레 영상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고 와주세요. 서클 칸블레 가실 때 골반이 휘청휘청하지 않게 골반 잡아주시고 골반은 제자리. 앤 알라스콩 알롱제에서 앙바 마무리까지 갈게요. 이 순서로 음악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다 가볼게요. 이렇게 시선과 폴드브라 그리고 호흡까지 다 갖춰진다면 금상첨화지만 처음에는 시선과 폴드브라만이라도 먼저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익혀가주시면 돼요. 제 영상 음악 틀어놓고 보시면서 호흡을 연습하신 다음에 같이 호흡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을 잡을 때는 어깨보다 살짝 앞에 편하게 손만 살짝 바에 얹은 느낌이에요. 폴드브라 하실 때는 팔이 어깨 뒤로 빠지거나 또 너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또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게 그리고 손가락이 밑으로 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끼손가락이 손을 받치는 느낌으로 손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손발을 시작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발레를 열심히 해왔던 게 맞나,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나 싶으실 거예요. 다리만 하시다가 손까지 더해지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말도 안 듣고 몸이 또 집중하시느냐고 표정은 더 굳어지실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힘드셨다면 집에서 수빈쌤과 음악에 맞춰서 폴드브라 연습도 해보시고 이어서 다리 연습도 같이 하시면서 더 능숙해져 보자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빈쌤과 발레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이에요. 그럼 저랑은 다음 수업에서도 만나요.